자, 일곱 번째 질문. 내가 좀더 복잡할 거야, 분해가. 763. 인수가 우선은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거고, 그지? 분해까지는 뭐 얘가 쉽게 보이니까 분해가 바로 될 것 같아. 해볼게. 아이고, 초기화를 시켰더니 난리가 났구만. 수격까지 해가지고 2배에다가 x제곱 2x 하나 주고, 그 다음에 x제곱 2x 하나 주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3. 내가 마이너스 3. 내가 플러스 1. 이러겠네. 그럼 나오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됐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니까 전개 좀 다시 해야 되겠다.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짜리. 그 다음에 이쪽이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짜리. 얘는 분해가 잘 안 되세요. 왜냐면 이걸 찢어봤자 1,1이거든. 근데 이쪽 곱해가지고 얘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얘는 분해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분해가 됩니다. 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2x제곱에다가 4x 플러스 1 주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니까 인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니까 뭘 갖다 곱해도 됩니다. 이게 하나도 안 곱하면 1도 인수예요. 식에서. 그러니까 지금 x-1 있지. 여기. x 플러스 1이 없어. 그지? 얘는 아닌 것 같고. x 플러스, 얘도 없네? 얘 있네? 이 값도 있죠. 여기. 이렇게 곱한 거지.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이. 이거, 이거, 이거 다 곱해도 인수예요. 자기 자신도 항상. 그러니까 약수하고 숫자에서는 약수, 문자에서는 인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가로 하나가 그냥 묶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숫자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뭐 2자리고 얘가 3이고 얘가 4고. 그래서 이게 곱해도 약수 12, 뭐 1 곱해도 6, 이것만 해도 2, 아무것도 안 곱하면 1, 1, 1도 약수. 그래서 여기서도 1도 인수입니다. 아무것도 안 곱해도. 오케이? 뭔가 초기화했더니 이상해졌어. 이게 롤에 저장됐어. 이런. 자, 그 다음 74번. 74번 이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아마 문제가 쭉 같이 있을 텐데 결국은 전개 다 다시 묶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로가 4개나 있어서 가로가 4개나 있으니까 전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냥 4번 곱하는 건 정말 오바고 숫자를 적당히 보시면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왜 그러냐면 이걸 전개하시면 자 a제곱에 8x 8a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거든. 여길 전개하면 a제곱에 8a까지가 똑같아집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만큼이 같아지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걸 보면서 한 거야. 눈치를 봐가면서. 그래서 얘를 한 묶음 취급해보자고.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네 번 하는 느낌으로. 안 그러면 전개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a제곱에 8a라고 하는 값을 전체를 제곱. 7, 15, 22인가 봐. 22, a제곱 플러스 8a. 이거 곱하면 얼마야? 105인가? 105에다 16 더하면? 100. 21. 그럼 121이 11의 제곱이거든. 그럼 얘가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도 한 묶음으로 계속 보세요. 이거 a제곱 플러스 8a를 주고 여기 121 때문에 11을 주고 제곱하면 될 것 같아. 얘를 한 묶음 생각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두 배 하면 이거. 해보니까 완전 제곱이 나오네. 그래서 얘가 8, 얘가 11. 이렇게 된 거야. 이런 패턴이 계속 있을 거야. 계속. 맞죠? 너! 야. 초기화 괜히 했다. 계속 저장돼. 내가 내일 고쳐야 되겠다, 다시. 700. 67. 67. 이거 인수가 마음에 안 드는구만, 지금. 얘도 마찬가지 패턴인 것 같아. 여기가 같아서. 그치? 왜냐면 그냥 하는 거 훨 나니까. 그래서 얘를 묶음 표시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X제곱에다가, 그냥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여기다 되게 동그라미 쳐놔, 선생님처럼. 그리고 하나를 보고. 마이너스 14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를 주고, 그 다음 24. 하고 나서 항상 뭘 쓰게 돼? 이건 한 묶음이다. 라고 잡아놓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를 중괄호를 두 개를 쳐서 24를 찢어서 14를 만들 수 있냐 이거지. 12. 그럼 덧셈이니까 더해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를 주시고 여기도 주고 여기를 12로 쪼개고 여기 2 쪼개고 둘 다 마이너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면 가로를 좀 풀어볼게요. 분해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십니다. 자, 이거 분해 되냐 이거지. 됩니다. 마이너스야? 그럼 빼야 돼. 그래서 얘를 쪼개가지고 빼서 1 나오면 돼. 이 부호는 껴맞추면 되는 거고. 4, 3이죠. 4, 3. 분해 되는구나. X, X, 4, 3, 마이너스 이렇게 풀렸어. 쓰는 순서가. 여기도 2를 찢으면 빼서 1 만들 수 있어요. 여기를 마이너스를 볼 필요 없어. 1, 1로 봐, 1로. 어떻게 빼냐 문제거든. 이렇게 빼면 1로,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1도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 쪼개면 되는구나, 이거. 항상 X를 조금 먼저 쓰시고, 이 숫자를 먼저 쪼개신 다음에 부호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 순서가 제일 좋은 거야. 선생님 지금 쓰는 순서가. 그러고 나면, 다음 주 인수가 아닌 거. X-3이 없는데? 답 2번. 같은 패턴 문제에서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책에 보면 다들 이렇게 써놔. 이걸 뭐 t라고 하자 해라고 해놓고 t 곱하기 t 마이너스 14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워 보이긴 한데 다 썼다가 다시 또 넣어야 돼 마지막에. 그러니까 굳이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충분히. 그러니까 시선을 처음에 시작할 때 동그랗게 쳐놔. 연필로 이렇게. 그러니까 묶음까지 해놓고 나중에 마지막에만 전개할 거거든. 안 되면 끝인 거고. 되면 좀 더 해야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수분해표가 조금 좀 복잡해진 거야. 살짝. 살짝. 또 질문. 794번. 숫자로 주긴 했지만 아마 문제를 느낌이 뭐 A의 배순이 뭐 이런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뭐 문제 그냥 의도가 이런 것 같아. 이거 분해해봐라. 최대한 분해해봐서 이게 A의 배수란 말 자체가 이게 이제 2의 8승 플러스 1 2의 8승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를 또 해야 되겠지? 2의 8승 플러스 1, 2의 4승 플러스 1, 2의 4승 마이너스 1. 우리는 앞에서 거꾸로 한 거야. 아까 그 시험 문제 풀 때는 거꾸로 한 거고, 지금 거꾸로 하고 분해를 해. 여기를 또 찢어야지? 그럼 2의 8승 플러스 1, 2에다가 4승 플러스 1, 2에다가 제곱 플러스 1, 2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걸 또 한번 찢어서, 이렇게까지 찢어야지. 그럼 막 한 것 같지 이제? 그러니까 얘가 17이야. 그럼 17의 배수다 이런 말이거든.
딴 거 곱하기 17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어 얘는 5야. 아, 5의 배수. 또는 얘랑 얘랑 곱할 수도 있어. 이게 곱하면 15거든, 15. 그럼 15의 배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될 수가 없는 건 13이지 않을까? 13? 13은 소수야. 더 찢어지도 않아. 근데 13이 나오려면 없거든. 답은 3번 이런 것 같아. 그 2의 8승이 256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2, 4, 제곱, 8, 16, 32, 64, 128 이게 2의 7승이거든. 256, 512, 1024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많이 나오거든 문제 풀다가. 오케이. 또. 786. 막 소리도 나고 이제 뭐 저장도 되고 이제 지금 분해라 결국 그지? 분해해보자. 7y. 7y. 응. 오케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게 xy 섞여 있는데, 이 문제를 잘 보면, 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느낌이 달라. 이게 있으면 중간에 뭐 x 플러스 y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야 돼. 이게 xy 곱셈이 되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xy 생기는 거고, 이렇지 않으면 xy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마도 언제 이게 안 생기는 거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가 뭐 예를, 선생님 예를 드는 거야. 저걸 보고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x가 생기면 이게 생겨요. 이런 게 생기면. 근데 여기서 뭔가 해서 이게 지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y 같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지워져야 돼요. 이래야 xy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을 찾아가는 쉬운 일이 아니야. 생각보다. 이게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다가, 예를 들어보자. x제곱을 주면 뭐하고 4승을 줘서 여기다가 이런 거 분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선생님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못 쓰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어려운 거야. 왜? 어떻게 칠지 모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치는 거냐? 여기를 보고 찢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보고서 가야 되는 거야, 진행이. 그러다 보니까 얘를 하면 이게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나와. 그리고 얘가 x제곱 나와.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돼서 이게 앞뒤로 한번 더 해주시고 앞뒤로 한번 빼서 이런 느낌이 나오세요, 식이.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내가 어떤 식들을 없는 걸 만들어낸다든지 찢는다든지 이렇게 분리를 한다든지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의 과정들이 지금 여기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지금. 왜냐면 우리가 여기 눈에 보이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좀 쉽게 보이긴 하지만 내가 이 파트를 이렇게 찢어.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문제 풀 때 보이는 걸 막 먼저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정리가 안 돼, 더 이상. 이걸 갖다 어떻게 갖다 묶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게 뒤에 덧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런 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뭐 이게 x-y 뭐 이런 게 생겨서 뭐 얘를 4가 있으니까 이거 묶어내서 앞으로 묶어내고 분해하고 이런 식의 진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돼.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다 치워야 다시.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보이는 대로 잘안 되니까. 약간 내가 거기다 머리를 굴려서 아까처럼 뭔가를 만들었다 뺐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여기다가 2x를 더해주고 한번 2xy를 빼주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물론 이렇게 가면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좀 많이 레벨이 올라간 거야. 이렇게 해서 먼저 진행이 된다면. 선생님, 예를 드는 거야. 이런 형태가 나오면 상당히 복잡해져.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식을 이렇게 쓰는 건다 한다니까. 이걸 내려 쓰는 게 어려운 거야. 지금 이것도 안 돼. 지금 이렇게 만들어봤자 이게 y제곱 못 건드려.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진행을 이제 분해를 할때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생각보다. 근데 우선은 x제곱 있잖아. 그냥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자, 만약에. 아까 선생님 알려준 방법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x제곱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 만들어줘요. 제곱 생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를 줍니다. 왜? 이거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합으면 xy가 집어져요. 여기서 지금. 왜냐면 얘랑 얘랑 곱하고, 이거 곱하면 집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7y가 생겨야 되잖아, 7y. 그럼 y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얼마가 생겨? 3y가 생기거든. 4? 그럼 이게 4y가 생긴다고. 그리고 나면 내가 잘했으면 이게 x가 맞아야 됩니다. x가. 잘 봐요. 마이너스 3x, 4x 해서 나와요. 그리고 4, 3, 12. 이게 떨어지고. 내말 이해하셨어요? 상당히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근데 이거 놓고 내가 설명해 준 거잖아. 지금 짜맞추게 설명해 준 거거든. 아까 내가 고등학교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기를 없다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이거 모른다. 근데 이제 중학교 애들한테 이것만 그냥 내긴 너무 어려워.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도 안 주고 문제를 야 이거 분해해 봐. 라고 풀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오시긴 오셔야 될것 같아요. 쉬운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걸 찢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을 10이니까 4하고 3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3이 들어가면 지금 x 자리가 보면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얘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야. 왜냐하면 x랑 얘가 이렇게 곱해지고 이게 이렇게 곱해져야 되거든. 그래야 x가 나오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하면 이게 3y, 4y 나와요. 마이너스 12.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찢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친구들한테 이것도 안 주고 풀라고 하는 거 진짜 오반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식, 그냥 중학교 친구들은 이거 끼고 아까처럼 내가 이거 짜맞추기 하듯이. 다시 한번 그냥 이 상태에서까지 가기는 좀 오바고. 아, 이거 여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주어져 있구나, 이거. 야, 근데 x제곱 있어야 되네. 여기 x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생기지. 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y가 있어야 이렇게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xy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지워지네, xy가. 괜찮네. 야, 근데 이게 x네. x를 보니까 여기 있거든. 근데 얘가 이미 지금 x 값하고 계산이 벌어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린 얘랑 계산해서 저 2을 만들 거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상수끼리고 보면 나와야지 라고 먼저 해놓고 짜맞춰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한테는 요 프리법 정도 물어봤다고 보셔야 돼요. 요 정도 프리법. 좀 복잡한 프리법입니다. 중학교생들한테 많이 안 나오는 프리법. 그래도 한번 연습 한번 했다고 생각하시고. 오케이? 또. 다 저장되고 난리가 아니네. 몇 번? 790번. 뭔가 막 점호도 있고 막 응? 쓸데없이 숫자를 또 장난쳐놨구만 또. 7.5제곱, 23.8, 2.5제곱. 얘하고, 아이고. 이거랑, 이거랑 같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돼? 플러스만을 찢어봐야 돼. 이쪽, 마이너스 이쪽을 봐야 돼, 항상. 그치? 그래서 이제 항이 나눠져 있는 과정을 먼저 봐야 돼. 그 기준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 여기 같으니까 아 그러면 23.8을 묶어보자. 그럼 얘가 7.5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5 제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지. 똑같은 거 묶어내자. 그래서 23.8을 주시고 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네. 앞뒤 한번 더하시고 앞뒤 한번 빼시고 이게 답인가 보다. 요런 패턴이 이제 가장 숫자로 주긴 했지만 가장 기본 패턴이야. 항과 항 사이에서 묶음풋이 빼내는 거. 또. 795번. 당연했다고요?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문제는 내진 않았을 거야, 아마. 어? 만약에 자계산했다 그러면 얘기하셔요. 봐봐. 이게 규칙이 좀 있지. 여기는 2짜리고, 3짜리고, 4짜리고, 10짜리고. 맞죠? 그 규칙을 조금만 바꿔서 써볼게, 내가. 여기 보시면, 자, 그 앞에 2를 내가 2, 2 이렇게 찢을게요. 2의 제곱이니까. 한번 빼야지. 1 더해야죠. 3. 됐어요? 여기, 여기. 분자 곱하기 3, 3. 한번 빼시면 2. 더하면 4. 되셨어요? 다시 4, 4 주고 빼시면 3. 더하면 5.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10을 주면 10 곱하기 10에다가 빼니까 9. 더하니까 1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계속 엇갈려서 되고 그래서 내가 살을 찢어놓은 거야. 그래서 얘가 계속 지워지니까 앞에 거랑 지워졌을 거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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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안 지워져요. 답이 그래서 20분의 11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또 뭐 있었어, 센 거? 788번. 788? 네, 그냥 788은 모르겠고. 792랑 796은 계산했어요. 계산했고. 네. 788. 아, 이거 막 소리까지 나고,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에서 원래 속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XY가 있다는 거야 이번엔. 그치? 아까는 XY가 없었을 뿐이고 사실 이 문제가 그 원래 제대로 된 프리법을 하면 약간은 좀 복잡하고요.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껴맞추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XY가 섞이시면 원래 X나 Y나 한 문자를 찍어요. X라고 합시다. 그럼 X가 두 개짜리, X가 한 개짜리 없는 걸로 쪼개요, 원래.
그래서 x가 두 개짜리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보시면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y 플러스 1x 이렇게 x 한 개짜리 묶습니다. 이게. 이거 없는 건 없는 것끼리. 마이너스 6y제곱 13의 y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세요. 이게 원래 기본 패턴입니다. 그러고 나면 항상 여기가 분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분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분해가 안 되시면 아직 여러분 실력으로 못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드리면 마이너스 주고 여기 분해가 돼요. 지금 한번 쓰고 갈까? 6y제곱 마이너스 13의 y 플러스 6 x제곱에다가 y 플러스 1x 마이너스 가로 가로 해서 잘 보시면 3y 2y 4, 여기가 3 아니다 여기가 3 여기가 2 둘 다 마이너스 하시면 나와요. 4, 9. 그리고 나서 자, 이 상태에서 갑니다. x를 여기다 두 개 쓰시고 이 값을 찢어서 써요. 3y-2 2y-3 이렇게 찢습니다. 숫자처럼 생각하는 거야. 묶음, 여기 묶음 하나를. 그런 다음에 이걸 맞추시면 돼요. y 플러스 1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가시면 이게 3y-2 나오겠지? 이렇게 가시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3 나와서 더하시면 이게 나와요. 이게 고등학교 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이게 정법이세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렇게 푸는 방법 정법인데 지금 중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잘 안 해요. 이 풀이법 알아두면 좋아, 차라리. 알겠지? 이게 고등학교 때 똑같이 나와. 처음에. 근데 지금은 이제 x계수가 일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x 이렇게 하라는 얘기 같아. 그리고 나서 이게 y가 6y니까 뭐 2y, 마이너스 2y, 뭐 플러스 3y, 뭐 이렇게 찢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찢어지려면. 그래 놓고 나서 이거랑 이거랑 해보니까 xy 나오더라. 그런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6을 찢어서 13을 짜맞춰라. 근데 이게 더 복잡해 해보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 풀이법을 한번 집에 와서 하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싹 다 정리 다 끝내 오시면 다음 주 싹 마무리합니다.